감독이 오네요. DDM 피너스의 주세린 디자이너입니다. 한 번만 맞으세요. 한 번만 맞으세요. 맞아요. 한 번만 맞으세요. 다들 오래 기다리셨죠? 저 동대문 여신이에요.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천재, 동대문 여신이요. 주세린 씨, 성공적인 론칭이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천재 디자이너 앞에서 그런 고리타분한 질문은 사양할게요. 대신 제가 오늘은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새로운 얘기야?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지? 베토벤보다 전 모차르트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천재잖아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이고 싶을 만큼 질투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전 솔직히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천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살리에리가 있었거든요. 저건... 나 네가 버린 재능! 신경도 안 쓴 네 작품! 안타까워서 잠깐 참관 것뿐이야. 천재는 단명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전 모차르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전 여기서 은퇴합니다. 지금 은퇴라고 그랬어? 잘해. 영원히 동대문 여신으로 기억해 주세요. 내가 우리 아빠 죽였어요. 내가 우리 아빠 죽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죽게 내버려두세요. 예. 아! 정신 차려. 예. 날 죽게 해달라고요. 나야 이거다. 예. 세린아. 죽어야 돼요? 이렇게 못 살아요. 예.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주세린이 아버지 시신을 버렸다고? 네? 아니 아버지. 저 어째야 이거? 아니 아버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될까?